진안군이 오는 21일 백운면에서 매사냥 공개 시연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시연회는 국내 매사냥의 명맥을 잇고 있는 전북 무형문화재 제20호인 박정호 응사와 이수자 전원이 나섭니다. 시연을 직접 관람하지 못해도 매사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진안 역사박물관은 내년 2월까지 자연과 인간의 만남 매사냥을 주제로 특별전을 엽니다. 특별전에서는 매사냥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응사가 직접 사용한 도구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사냥은 우리나라에서 매사냥이 점점 사라져가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매사냥의 보존 전승지로서 2대째 응사님들이 그 매사냥의 전통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완주군이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농촌 유학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며 도시 아이들이 인근 초중학교를 다니며 농촌과 자연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한편 운주 농촌센터는 입소 학생을 상시 모집 중이며 신청 방법은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농촌의 자연을 즐기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대합니다. 제18기 장수군 농업인 대학 수료식이 19일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 67명의 교육생이 수료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지 못한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21명이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장수군 농업인 대학은 미래 지역 농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치유농업반과 양봉반, 식용곤충반 등 총 3개과를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군지역 소식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